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트레이더주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 14가지 추천 제품들과 활용한 요리들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소개할 제품은 바베큐 치킨과 쿵파오 치킨 보찌입니다. 바베큐 치킨은 밥이랑 곁들여 먹으면 둘이서 먹기에 적당한 양인 것 같고요.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어도 괜찮지만 저는 전자레인지로 살짝 해동만 해주고 집에 있는 채소를 추가해서 먹고 있어요. 보통 저는 양배추는 꼭 추가하는 편이고요. 부추도 넣어주면 더 맛있더라고요. 저는 국물을 조금 자작하게 해서 밥에 같이 비벼 먹는 걸 좋아하는데 동봉된 소스만 넣으면 국물이 거의 없는 편이어서 물도 조금 넣어서 볶았습니다. 맵지 않고 살짝 달달한 맛이라서 아이들이 먹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쿵파오 치킨 모찌는 한국에서 먹던 치즈볼 같은 바삭 쫀득한 식감이 있어요. 오븐에 데워 먹으면 모찌의 바삭함과 쫄깃함, 그리고 살짝 매콤한 치킨이 느끼함을 잡아줘서 계속 손이 가는 음식이에요. 간식으로도 좋고 사이드로 곁들여서 먹기에도 좋아서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야채 볶음밥과 칠리 어니언 크런치, 그리고 덤플링들입니다. 야채 볶음밥은 간이 짜지 않고 한 봉지에 2인분 정도의 분량이 들어있는데요.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거나 살짝 매콤하게 먹고 싶은 날은 칠리 어니언 소스를 두 숟가락 정도 넣어서 볶아 먹고 있어요. 포크슈마이는 슴슴하면서 생강향이 살짝 어우러져서 맛있고요. 치킨슈마이는 포크슈마이보다 미니 사이즈이면서 조금 짠 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포크슈마이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동봉된 간장소스에 그냥 찍어 먹어도 괜찮고요. 저는 칠리어니언 소스를 조금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돼지고기 생강 덤플링은 안에 육즙이 가득 들어있고 생강향이 있어서 고기 잡내도 안 났어요. 취향에 따라서 생강향이 강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치킨스프 덤플링도 있는데 그건 역시 생강향이 있어서 생강향 좋아하시면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해시브라운과 치킨 소세지도 트레이더주에서 자주 사오는 제품들이에요. 해시브라운은 하나도 짜지 않아서 소세지랑 곁들여 먹거나 기호에 맞게 케첩 같은 소스를 찍어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여기에 계란 후라이만 더해주면 간단하게 아침 완성이라 냉동실에 쟁여두고 먹고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소세지 샀다가 짜서 낭패본 적도 많은데요. 트레이더조 치킨 소세지는 일반 마트에서 파는 소세지들보다 많이 짜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탈리안 소세지는 펠렐향이 강력한 편이어서 제 입에는 맞지 않았고요. 저는 갈릭 소세지가 제일 맛있었어요. 애플 소세지에는 사과가 큼직하게 들어간 게 눈에 보이고요. 저는 보통 달달한 아침용 소세지는 안 좋아하는 편인데, 이건 사과 자체의 은은한 단맛이라서 무난하게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비빔밥과 스리라차불, 그리고 튀김인데요. 비빔밥과 스리라차불 둘다 그냥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돼서 간편합니다. 개인적으로 비빔밥은 약간 순한 맛에 외국인들을 겨냥한 듯한 맛이었고, 고명이 좀 부실한 느낌이었지만 대체적으로 맛있었어요. 강력 추천까지는 아니지만 집에 나물이 하나도 없는데 비빔밥이 갑자기 생각날 때는 욕이 날 것 같아요. 스리라차불은 채소도 골고루 듬뿍 들어있는 느낌이고 통통한 새우도 꽤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해서 먹는 건데도 채소의 아삭함이 잘 살아있었고요. 살짝 매콤해서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을 것 같아요.
야채튀김과 새우튀김은 집에서 튀기려면 기름도 많이 튀고 뒤처리가 귀찮은데 오븐에 데워 먹기만 하면 되니까 간편하고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새우튀김은 반죽이 좀 두꺼워서 야채튀김을 더 맛있게 먹었고요. 같이 들어있는 소스에 그냥 찍어 먹어도 맛있고, 저는 여기에 칠리 어니언 소스를 섞어서 살짝 매콤하게 먹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여기까지 저의 개인적인 추천 리스트였고요. 입맛은 각자 취향 차이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